루디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3백 같기도 한데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어차피 3백에 잔향이 좀 남아 있을 거거든요, 첼시도. 그리고 투엘 감독이 3백을 쓸 때도 4백과 3백을 병가라 감사하면 합니다. 알론소가 많이 올라갈 때는 아스피리코에타가 내려와주면서 4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뭐야? 옵사이드인가요? 옵사이드인가요? 왜냐면 중계 화면을 못 봤거든요, 제가. 옵사이드네요. 어, 다행이다. 어, 깜짝이야. 네. 나 진짜 죄송해요. 육도 문자가 나올 뻔해가지고 나 오늘 방송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무슨 경기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어수선하니까 지금 누가 어떤 롤을 맡고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약간 그냥 되는 대로 뛰는 느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시나요? 첼시가 됐든 리즈가 됐든 그냥 되는 대로 뛰는 느낌? 저는 오늘 공격진은 다 아쉬워요. 마운트까지. 네, 공격진은 다 아쉽습니다. 조금 겉도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더 잘하고 있나요? 뭐 엄밀 따지면은 리즈가 더 잘하고 있는데 솔직히 애매합니다. 리즈도 뭐 이렇다 할 공격을 못 내고 있고 오히려 공격은 첼시가 더 많이 하고 있고 강태는 진짜 저 자리에서 수비는 잘해요. 아, 수비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리 뽀백에서는 베르너는 안 살아나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베르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뽀백이든 쓰리백이든 베르너에서 답을 찾아야지. 수비적인 선수들이 어떻냐? 그러니까 풀백이든 윙어가 윙백이 됐든 거기서 답을 찾을 선수가 아니거든요. 원래 필립스가 뒤에서 싹 쓸어줍니다. 원래. 그러니까 리즈가 잘 되는 경기들을 보면 공격적인 건 뭐 벤포드가 됐든 뭐 로드리그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뭐 챙겨주면 되는 건데 뒤에 누가 쓸어주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캉테처럼. 근데 필립스가 정말 잘 쓸어줍니다. 오늘 압박은 정말 좋았네요. 리즈의 압박은 정말 좋았네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점유율을 6-4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100개밖에 더 못했거든요. 첼시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경기에는 거의 한 200개, 300개를 더 많이 해요, 패스를. 그만큼 점유율에 비해서 패스가 많은데 오늘은 점유율도 낮고 패스도 적잖아요, 평소보다. 패스 성공률도 90%를 가까이 되던 패스 성공률보다는 83%로 좀 떨어져 있고 안 돼! 와, 이거 먹혔다 생각했는데, 와. 야, 나이스. 와, 이건 진짜 먹혔다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막은 거지? 기스꺼 세꼬님 슈퍼채팅 5,000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레알 파리체 블락킹. 야, 이거를. 근데 진짜 골게터 없다.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지금 벤치 자원이 풍족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왜냐면 공격적인 투입이 가능한 게 베르너 있고, 지루 있고, 오도이 3명이나 있는데, 이게 골로 직결될 만한 선수들이 물론 뭐 디오코스타 같은 선수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잠깐만 제가 앙크님 입중계 볼 때마다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이 또 그런 징크스 없습니다. 그런 징크스 없어요. 한동안 제가 유니폼 못 입으면 진다라는 징크스도 있었거든요. 연전 연승 중입니다. 이거 입을 때 물론 첼시가 잘해야만 잡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아, 당연한 소리겠죠. 잘해야 잡는 거기 때문에 첼시 오늘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즈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진 않았네. 그러니까요, 승점을 계속 쌓고 있죠. 맨유전 비겼고 에버트전 승리했고 뭐 계속해서 승리는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 그건 나쁘지 않죠. 리버풀전 승리했고 뭐 리즈전 비겼고 우리가 3월 일정에서 정말 한 경기도 지지 말자 그랬는데 AT전까지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고비에서 한 경기도 지지 않은 거거든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라고 보고 있어서 좋다고 아니요 전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첼시가 그동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한 번쯤은 돌릴 때가 됐고 매번 똑같은 선수로 해서 성적을 잘 낸다면 좋죠. 근데 로테이션을 한 번쯤은 돌릴 때가 됐거든요. 근데 그 로테이션이 오늘은 적중하지 못했던 게 아쉽죠. 그리고 제가 느느히 말씀드렸지만 투엘 감독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공격에 득점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첼시는 어쨌건 이 선수 뭐 알론소가 됐든 주마가 됐든 조르지뉴가 됐든 득점할 만한 자원들이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설명이 있지만 그거는
한 15골에서 10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뭐 그렇게 득점원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득점원 하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리즈 대 첼시의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조금 문제점, 첼시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리뷰를 다뤄볼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즈는 조금 잘했습니다. 하지만 리즈 역시 공격적으로 답답한 거는 밴퍼드가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좀 답답해졌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답답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분류할 건데, 코바치치가 없었다라는 점,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점, 그리고 뽀백을 사용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코바치치가 없는 점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연결해서 볼 수가 있냐면, 코바치치가 없다라는 건 코바치치 하나가 못 나옴으로써 지금 중앙 미드필더에서 한 자원이 빠진 거잖아요. 코바치치는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주전으로 뛰었고 그런 주전이 한 명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 중앙 미드필더가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문제점이 좀 많구나. 캉테, 조르지뉴, 길모, 코바치치 4명으로 돌아가는 이 중앙 미드필더가 투미들로 가다 보니까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코바치치가 빠진다든가 조르지뉴가 빠지면 확실히 문제를 확 바로 드러내는 것처럼 뎁스가 은근히 얇구나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좋았던 캉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르지뉴가 좀 묶이면서 이 시종일관 리즈가 압박을 계속 잘 가져갔거든요. 전반이든 후반이든. 그렇다 보니까 코바치치가 없었을 때의 답답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뽀백을 사용한 거는 저 입중계 때도 설명드렸지만, 뽀백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선수들을 썼다기보단 오늘 선수들을 쓰기 위해서 가장 베스트가 뽀백이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조금 인과관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캉테와 더불어서 맨디가 아니라 7회를 최고의 베스트로 뽑았는데, 글쎄요, 7회는 초반에는 조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프린트라든지, 그러니까 알론소에게 가져올 수 없는 스프린트라든지 활동량, 속도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시종일관 이어지진 않았고, 경기력도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다들 좋지 못했거든요. 그 중에 한 선수로 이제 들어갈 것 같고, 뭐 플리식이라든지 좀 좋지 못했던 지에의, 지난 경기보다 나빴던 하베르츠 쪽에 들어가는 게 7회리고, 오히려 좋았던 건 캉테와 맨디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텐센, 루디거, 아스플리코에 따라 분명히 좋았지만 첼시가 수비력만 좋은 걸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 센터백들이 잘하면서, 그러니까 맨디까지 수비진이라고 할게요. 수비진이 잘하는 것만으로는 승점을 쌓는 건 무승부밖에 없구나를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뽀백을 찬찬히 한번 뜯어볼 건데, 오늘 뽀백을 사용했던 거는 이제 7회 루디거, 텐센, 아스필리쿠에타인데, 어쩔 땐 3백으로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플리시기 이제 좀 윙으로 내려와 주기도 하고, 하지만 거의 뽀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경기가 진행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발빠른 7회이 나왔던 것 같고, 알론소보다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제임스보다는 수비력이 좋으니까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왔던 것 같고, 루디거 텐센은 뭐 그동안 이제 센터백으로 주전으로 떴으니까 나왔던 것 같은데, 글쎄요, 뽀백의 준비가 아직 첼시는 되지 않았던 것인지 이 로테이션 자원들을 위해서 뽀백을 사용했는데 로테이션 자원들의 이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뭐 주전으로 나왔던 루디거나 텐센하고 아스필리쿠에타는 괜찮았는데, 7회는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면서 크로스도 좀 부정확하고 공수에서 좀 이렇다 할 활약을 못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표현한 거는, 글쎄요, 전반 초반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말실수한 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7회는 좋은 활약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리즈의 압박입니다. 제가 시종일관 압박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냐면 셰필드전도 그랬었고, 지난 리즈 1차전이 압박만 많이 강하다가 오히려 램파드의 첼시에게 당한 골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런 이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요번 경기에는 시종일관 압박을 잘 가져가면서 특히 필립스가 뒤에서 싹 쓸어주면서 첼시의 공격을 되게 무위로 그치게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기록인데요. 기록을 보시면 일단 첼시가 점유율은 이겼습니다. 점유율은 이겼지만, 그리고 이제 뭐 패스도 많이 이겼고 뭐 키패스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득점으로 이어질 만한 모습이 딱히 없었습니다. 하베르츠 한 건, 뭐 몇몇 한 건 있거든요. 캉테도 한번 늘 뻔하기도 했었고, 찬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리즈가 잘 묶어내면서 첼시는 뭐
득점 찬스, 확실한 득점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벤포드가 빠지지 않았다면, 벤포드가 주력 득점원이거든요, 리즈에. 벤포드가 빠지지 않았다면 첼시가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즈는 좀 더 잘했고, 물론 리즈의 홈이고 리즈가 원정원 첼시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박하면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가져간 것도 사실이지만, 첼시가 빈공에 시달리면서 많은 득점 기회를 날려먹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풀리시가고 지에흐가 아쉬운데, 지에흐는 그나마 좋은 활약을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역크로스라든지 본인이 좀 움직임을 잘 가져갔다는 느낌인데 풀리시기 많이 아쉬웠습니다. 뭔가 공을 잡았을 때 끄는 것까진 좋거든요. 어차피 크래크형 윙어다 보니까 드리블을 친다던가 이런 역할을 수행해주면 되는데, 오늘 드리블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막히는 모습도 많았고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전술적으로 보면 뒤에서 코바치치가 쓸어주고 조금 탈압박해주고 중원 싸움 가져가주고 주르지뉴가 후방 빌드업을 해주면서 마운트의 공격적, 그러니까 마운트가 이제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될 만큼 조금 후방 빌드업을 맡아주면 마운트가 공격적으로 뿌려주는 키패스를 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하베르츠, 베르너, 그러니까 연쇄 효과로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벌써 코바치치가 못 나오면서 조르지뉴는 좀 묶이는 느낌이고, 캉테는 좀 수비적으로 좋고 빌드업은 그렇다 보니까 하베르츠는 또 많이 내려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공격할 만한 자원들은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몇몇 주전 자원들만 못 나오면 벌써 첼시는 흔들리기 시작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첼시가 스쿼드의 안정화 그리고 팀의 경기력 안정화를 가져갔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4백의 가능성도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왜냐면 3백에 했을 때와 4백을 했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오늘 뭐 지혜라든지 플리식이라든지 칠웰이라든지 기존에 기회를 많이 못 봤던 주전급들이 있었던 자리에 자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첼시의 스쿼드는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기회를 한 번도 놓친 것 같고요. 베르너가 나왔을 때나 오도이가 나왔을 때 공격적 투입을 계속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여전히 공격적 투입을 많이 해봐야 빈공에 시달린다라는 답습만 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뎁스의 다양성도 좋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뎁스의 다양성은 좋은데, 그 다양성들이 다 터져줬을 때 정말 좋을 활약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침투를 하는 베르너가 한 10골에서 15골을 넣어주고, 버텨주는 지루가 한 5골에서 10골 정도만 넣어줄 수 있다면, 그 사이 정도만 넣어줄 수 있다면, 베르너를 넣었을 때의 효과와 지루를 넣었을 때의 효과가 계속 터져주면서 리즈는 되게 힘든 팀이 될 수 있거든요. 지루가 들어왔을 때 실점할 수도 있고 베르너가 들어왔을 때도 실점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빈공에 시달리면서 타미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도 베르너도 들어갔고 오도이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득점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투엘 감독 체제의 명과 암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우스햄튼전을 비겼고 맨유전을 비겼고 리즈전까지 비교면서 패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큼 승점을 막 따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쨌건 세 경기를 무승부했다는 거는 차라리 이제 두 경기를 지고 한 경기를 이기는 수준인 거잖아요. 세 경기 무승부하면 3점밖에 못 따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레이스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그 일정이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무너져가던 첼시를 잘 반등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여전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첼시가 이제 리즈 원정에서 비기면서 웨스트햄에게도 추격당할 수 있고 맨유는 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4위권 확정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AT 2차전을 잘 치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